부정채용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법원의 1심 신고 선고에서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관련해서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조금 전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죠.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한 판결 어떻습니까? 네, 서울남부지법은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 부정채용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제채용 등에서 김성태 의원의 딸을 포함해 유력인사의 자녀나 지인 등 12명을 부정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입니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일부 지원자 명단을 부하 직원들에게 전달했을 뿐이었으며 부정채용을 지시한 적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전 회장 말고 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서유열 전 KT 홈고객 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당시 인사 담당 상무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이 전 회장과 달리 최측근이던 서유열 전 사장은 이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부하 직원에게 부정채용을 지시했다고 여러 차례 증언해왔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결과가 앞으로 김성태 의원의 재판에 미칠 영향도 궁금합니다. 이번 선고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성태 의원의 재판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가 채용된 자체를 뇌물로 판단하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가려지게 됩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